저기 배경을 알고 시철종의 지극한 덕이 연림군과 순림군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예, 뭐 그렇게 야, 그런 이건 뜻입니다. 너무 심한 불화다. 아, 그런데 만사는 되게 그렇습니다. 이게 좀 심한 깔때기인데. 철종이 내가 보기엔 이게 정말 형편없는 놈이야. 나라 망해먹은 놈이야. 그 앞에 시를 제 나름대로 또뭐 번역한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년간의 구름자취 사라졌으매 하늘을 위해 그리는 글한편 짓는다. 상림에서 버드나무 철로 선디고 하청의 때 만나서 잠재에서 나왔네. 큰 요성은 종통무고 말끔히 씻고 공정함은 종묘위차 바로 정했네. 우뚝하여 비길 데가 없이 눕거니 지극한 덕 요승과도 나란하다네. 뭐이 정도로 번역해 놓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주석을 달면. 다음은 궁의 시에 차은하다. 이런 시인데요. 이거는 대충 선조 때쯤 황준량이라는 분이 지은 시입니다. 선조 때 예. 황준량 예, 이거 뭐 여기 하여튼 그 순서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정태웅 환고은 도명구로 독면함 고요함 좋아하여 물러난 구홍이 다시 짐짓 숨어 사느라 이름 숨기고 거북처럼 늙어가며 홀로 바위에서 잠을 잔다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거는 좀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애정, 고요함을 사랑하다. 퇴옹, 퇴옹은 누구냐면 먼저 번에 강의한 거 퇴계입니다. 여기서는 고요함을 좋아했던 퇴계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숨어 살았다 이런 소리고요. 도명구로 동면함, 도명 이름을 도명은 이름을 숨기다, 뭐, 이름 드러내지 않고 일부러 드러내는 걸 피하다 이런 뜻입니다. 도명한 구로, 구로는 누구냐면은 이건 먼저 번에 한번 나왔을 때그 저기 두양이하고 나왔던 이집원 그분 호가 그 구원입니다. 그래 구로께서는 홀로 암에서 잠자네. 구로는 그 저기 구단봉인가요? 거기 있을 겁니다. 그 아래에서 숨어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이제 그 구로하고 태웅을 그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글로다 봐서 그냥 풀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다창구걸 그러니까 여기서 구로를 거북처럼 늙어가며 이건 이게 구홍을 말하는 구로라는 게 사람 이름인데 호지요 호 호, 그렇게 이런 걸 찾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다창구걸 단사봉 미결분어 필만함 다창 많이 부끄럽다 오랫동안 단사녹봉을 걸은 거 청하다 또 어떤 벼슬자리에 있다 이런 소리인 겁니다. 결국에는 이 단사봉은 또좀 고사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 가로이라는 사람이 단약을 짓기 위해서 아주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산골 고을로다. 중국 사람입니다. 산골 고을로 가서 수령노를 한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온 겁니다. 근데 이걸 이 고사를 왜 따왔냐? 요거는 이 지금 짓고 있는 데가 단양이기 때문에 이 단자를 끌어다가 쓰느라고 따온 겁니다. 미결분어 필만함 미결 결정하지 못했다 이거죠. 분어는 어대라고 있습니다. 이 옛날에 그 수령급 정도 되는 벼슬아치가 차는 이 띠입니다. 은어대라 그래가지고 은어대를 불태우고선 필마로다 남쪽으로 가는 것을 결행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그런데 맞아요? 그거는 번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사 놓고 이것도 반드시 왜이 단사를 끌어다 댔는지 이런 걸 주석으로 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왜 태계가 나오고 구로가 나오고 또 단양이 나왔느냐면 황준량이라는 분이 이때 단양군수를 있었습니다. 근데 퇴계도 단양군수를 지냈습니다. 근데 단양군수로 있던 퇴계는 떠나갔고 또 단양군의 그 구로가 거기서 은거하고 있기 때문에 끌어다가 쓴 겁니다. 그래 그런 이게 그 구로는 아직도 거기 살아 계실 때예요? 그렇죠. 거기 숨어 살고 있는 거죠. 그럼 퇴계가 떠나가신 다음에 얼마 안 된. 예, 그 황준량이 그때 그 단양군수로 있었습니다. 단양군수로 예. 있으시면서
그 시도 한번 저기 제대로 이래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요함을 즐긴 태웅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름 숨긴 구로는 또 바위 아래 홀로 잤네. 단산옥봉 오래도록 청한 것이 부끄럽거니 은어대를 불태우고 남쪽으로 못 갔구나. 뭐 이 정도로 번역해 놓으면 될 겁니다. 은어대를 불태우고 남쪽으로 못 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운수짜리 내던지고 남쪽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은거하지 못했구나 이런 소리입니다. 누가? 황진작 본인. 아, 자기 본인이? 뒤 구자는 본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 이승지 후손에 대한 만사. 이것도 이거는 저기 향산이라는 분이 지은 시입니다. 아, 향산? 예. 이만도? 예, 이만도 예, 그렇습니다. 예. 향산집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승지라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 그 고종 때 그 승지의 뼈를 지낸 분입니다.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후선. 후선, 이후선. 아, 이후선이란 분에 대한 만사. 이것도 만장해?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번역하기 전에 어떤 분이 번역해 약간 해놓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뽑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리민무 이비사 소학평생 약시지 나가선 백성이 먹자 들어와선 커다란 스승 배워서 보낸 일생 그것으로 요약되리 이렇게 했는데요. 그 윗구절은 번역이 뭐 맞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윗구절은 아랫구절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나아가서 민목, 수령으로 나갔다는 소리입니다. 들어와서는 임금 스승으로 있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임금 그 경연에 참여해갖고 강국도 하고 그랬다는 소리입니다. 소학 평생 약시시. 이걸 배워서 보낸 일생 그것으로 요약되리. 그랬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배운 바를 평소입니다. 평소에 배운 바를 대략 시험해봤다. 그 선비가 그랬지 않습니까? 글을 읽는 근본적인 목적이 나가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좀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고 이게 근본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가 학문 익힌 거를 수령으로 나가거나 임금 스승이 돼서 대략 행해봤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우선이 벼슬 해서 뜻을 예, 펼쳐보려고 예. 노력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대략은 해봤다. 예,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순가 중심 연이상 독서재상 가능사 구가. 구가겠죠? 예, 예. 구가, 예, 예. 아, 구가. 아, 진실로? 뭐, 종신년, 요거는 뭐, 논어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논어에 70이 종신소요, 불주고. 그러니까 나의 이른이 대해서 참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해도 뭐, 크게 법대에 벗어나지 않았다. 딱, 그 얘기에서 따온 겁니다. 참으로. 종신년 이상, 70세 이상을 빌려줬다면, 하늘이 70세 이상을 살게 했더라면, 그러니까 이분은 70세가 되기 전에 죽은 겁니다. 아, 70세, 여기 저 종신이라는 건 이제 70세를 예, 그렇게. 예, 예. 종신년이 70세. 뭐 우리가 저 지천명의 뭐, 나이 예, 그런 예, 식으로 예, 예. 종신의 나이라는 거는 70의 나이로 해면은 70세 이상을 살 수 있도록 하늘이 허락해 주었다면 독서 재상 가능사 글을 읽는 재상을 어찌 뭐 사용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소리입니다. 틀림없이 정승까지 했을 거다 이런 소리를 그렇게 쓴 겁니다. 글을 읽는 재상 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당나라 때는 무장들이 정승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송나라 때, 송나라 그 초기에는. 그래가지고, 좀, 재상들이 좀 무식했어요. 그래, 임금이 뭘 물었는데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한 사람, 그 재상 하나가 딱 제대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참, 재상은 앞으로 무장들보다 문관들을 좀 써야 되겠다. 거기에서 이제 그런 고사가 있는 겁니다. 아, 독서재상이라는 거? 예, 예. 그냥 쓴 거는 아닙니다. 종대는 지식인들 그런 사람을 독서인이라고 잘 그랬거든요. 예. 예, 이건 또 우수는 이게 독서 재상 가능사라는 거는 가이능이 사양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까지 번역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있었겠는가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해줘야지만 이제 그 좀 시맛이 살고 아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요런 그 미묘한 맛이 이제 안 살아난 번역이라는 거죠. 예. 제가 한번 그 부분도 이제 정확한 번역을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수령되고 들어와선 스승되어
평상시에 배운 말을 대략 시험해 보았네. 마음 따라 해도 되는 나이 이상 살았다면 글을 읽는 재상능이 사양할 수 없었으리. 이렇게 번역은 이제 그 말을 좀 바꾸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이런 사양할 수 명료하게 이렇게 조금 이 번역자가 그 뜻을 이 상황을 잘 이해 못하고 정말 이건 잘못한 거네. 예. 종신년 같은 거는 참 크게 틀린 거고 뭐 약시 이런 것도 한문에 대한 좀 부족해가지고 완전히 오역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역사 사실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다. 탄식을 하다 이런 제목의 시입니다. 이것도 저기 향산집에 나오는 시입니다. 여러분들 향산 이만도 선생은 아시죠? 이분이 그 국치를 우리 경술 국치를 당했을 때 그 곡기를 끊고 돌아가신 분인데 대단한 그야말로 지사시죠. 그리고 그 안동 지역에 아주 퇴계 후손이고 그러니까 이 퇴계 후손들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우리나라 안동 지역에 가면은 지금은 안동으로 아주 꼴보수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안동 지역을 가면 거기에 말이죠 그 대갓집 그런 분들이 전부 독립운동으로 나갔어요. 그 안동 지역이라는 데가 우리나라 그 상대적으로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조선 왕조에서 굉장한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 치고 나라가 그렇게 위기를 당하자 그 국난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헌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은 우리가 좀 알자. 이게 우리가 그 조선 왕조의 뭐 사극이고 뭐가 전부가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만 그렸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부자들이 이게 만약에 국난을 당한다면 땡소리 치기 바쁘지 총 들고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근데 우리 구한말에 상당수의 그 아주 고관 대작을 지냈고 그리고 집안도 좋은 사람들이 그 아주 어려운 길을 택해서 그렇게 나갔는데 향산 이만도 선생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쪽 그 어디지 저 위에 에? 그 기씨들 그 기대승의 후손들도 거기 장성의 기씨들도 기우만 선생이 이런 사람 다 그 실제로 나가서 일본군들하고 싸우다 죽습니다. 그런 기우만 선생에 대한 그 향사 선생이 쓴 그것도 있지. 아, 네, 글이 있어요. 아, 묘갈명이 있는데 눈물이 정말 그걸 보면은 절절 납니다. 아, 그만큼 참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들을 개탄하면서 끝까지 싸우신 분들이죠. 예, 그래서 나는 향사 이만도 선생 굉장히 존경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역사 사실에 대한 이해의 부족, 그 다음에 탄식을 하다, 이런 제목의 시입니다. 서촉 기구지, 상할 당천자. 서촉의 땅 기염하구나, 항상 당천자를 아련하네. 이거 참 무슨 소린지 그냥 이렇게만 번역해놓으면 모릅니다.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요것도 이제 우리나라 그 역사가 있는 그런 거를 따다 써서 그렇습니다. 서촉은 저쪽 그 저기 사천 지방이죠. 응, 사촉. 기구지. 사천. 예, 기구. 아주 험한 그 지역. 그 지역인데도 오히려 당나라 천자를 아련했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나라 현종 때 그 알록산난이 일어나서 그 현종이 그쪽으로 크게 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있을 때 우리나라 그때 신라 때입니다. 신라에서 사신을 보냈는데 그 현종이 글로 간 걸 모르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에 글로 저 장안인가요? 그 당시 장안인가 어딘가요? 글로 갔는데 임금 황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쪽 지방까지 가서 황제를 만나고 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예, 신라 때. 요거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시가 왜 나왔느냐 하면 이제 그 향산 전쟁 때 그 청나라가 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있을 때 그 청나라가 패하는 그런 때 이제 그 청나라 국교 관계 같은 게 뭐든 끊어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시를 지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계룡 수호갈 4년 다빌시 이것도 그 고사가 있는 겁니다. 말세의 용이 오랑캐 땅에 있더라도
4년 걸리면 화살 하나는 이르리라. 이거 진짜로 참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 진짜 모릅니다. 이건 무슨 소리인지. 계룡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후조. 중국 그 후조 있지 않습니까? 후조. 후조. 조나라. 후조? 야, 5, 16국 시대인가요? 네. 그때 그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예, 예. 그때 석호라는 그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그 홍, 장가, 이 계룡입니다. 네. 그 후조의, 후조 그 석계룡이 비록 호갈, 오랑캐 족속이지만은, 그 다음에 4년 달일시. 4년 걸려서 화살 하나를 보냈네.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때, 석계룡이 그 후조를 세우고 있을 때, 저기, 우리나라 북쪽에 가면 숙신이라고 있습니다. 숙신에서 사신을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뭘 갖고 가냐면 화살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가서 그 석계룡을, 그 화살을 올리면서 석계룡을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역사 사실을 모르고 번역할 때는, 이건 전혀 엉뚱한 소리가 되고 맙니다. 4년을 걸려서 갔어요? 예, 예. 거기가 원체 저쪽 안쪽에 있기 때문에 숙신해서 가면서 고생고생해서 그 4년을 걸려서 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예. 그럼 이건 뭐 요새 분들은 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국에 대한 그런 충성심, 뭐 이런 걸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찍은 시입니다. 그 향산, 그분은 뭐 그 당시 분들로선 당연하게 그 중국이 그 청나라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황제국이니까요. 그 다음에 둘 다 다 난세거든요. 네. 중국 자체가 네. 아니. 그 중국 말. 아, 이거는 그 중국 자체는 둘 다 다 좀 이렇게 혼란식입니다. 어쨌든간에. 응? 중국 자체가 뭐냐면 그 현종이 그 갔을 때도 그렇고 사실은 5,16국 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세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고생 고생해서 그런 때도 이렇게 순서를 갖췄다 뭐 이런 식이. 그런 식이죠. 아, 그리고, 56국 때도 중국이 어려울 때, 우리는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러면. 지금 중국도, 청나라도 마찬가지로 어지럽고. 중국이 이렇게, 우린 청일전쟁에서 지금 일본한테 중국이 당하고 이렇게 어지럽지만, 우리는 그쪽에다가 그래도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이다. 그런, 그런 의미로 속뜻은 들어있는 겁니다. 뭐, 그 당시 사람들이 당연히, 저 청나라가 이거 어떤 항일이지 항일 정신을 표현한 거라고 봐야죠. 어떤 의미에서 청나라에 대한 아부라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는 뭐 어떻게 좀 그 분명하게 딱 정리돼 있는 게 없습니다. 아래 사전상으로 정리돼 있는 게 중국 고사라든지 중국 역사는 사전을 찾아보면 오히려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는 이거는 알고 있지 않으면 찾아가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가장 그 번역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썼을 때 한시 같은 데 끌어왔을 때 아주 그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진짜 그 간단한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고사를 들어서 중국 고사를 들어서 한국의 상황을 표현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만도 선생이 그 청나라가 그 깨지는 걸 보고 걱정하셔가지고 쓰신 시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단오날이라는 시입니다. 단오. 예. 이건 누구십니까? 이건 모근 시입니다. 이색, 모근 이색 선생. 이거 고려 말이죠, 그러니까? 예, 대단한 이 시를 지었을 때는 아마 중국 쪽에 가서 있을 때 지은 것 같습니다. 이색 선생이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중국에서 제일 먼저 장원한 사람일 거예요. 그 최치원 선생 이래로 아마 이색은 대단한 천재입니다. 이저 한산이시죠? 예. 이색, 한산이시. 그러니까 대단한 천재예요. 이 이색 선생이. 그리고 그 밑에서 그 유명한 정몽주가 나왔고, 그 정몽주 밑에서 정도전이 나와서 조선을 혁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항상 그 뭐 이색은 안 모셔졌지 우리 저 여기에 해동 18년에는 이색은 안 들어갔지만 정몽주는 들어가 있죠. 예.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금년단호 호천시 노모천의 비원사. 금년의 단호는 하늘까지 저 날씨가 참 좋은 때예요.
노모천의 비원사. 노모께서는 요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노모께서 하늘 쫙 고국 천에 고려죠. 고려에 계시면서 참 이 아들 생각을 멀리서 그리워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천에 밖에 와 있으면서 고향에 계신 노모를 생각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도 후자 쪽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하늘 끝에서 예. 나는 노모를 이렇게 그리워, 생각 그리워한다. 이 좋은 단어절을 만나서 이런. 아, 이 좋은 단어절에. 예. 아, 이거 중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한다. 예. 뭐 이 구절 번역은 뭐 큰 예. 문제가 없습니다. 애역부엉 상경우 창하 화의 입금치. 애역은 뭐 수깁 그걸 말합니다. 부엉은 그 옛날 그 단오절 풍습에 그 쑥으로 쑥대로다가 인형 모습을 만들어서 그 문 위에다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병마도 안 들어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건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 쑥잎으로 만든 그런 인형은 경호는 그냥 그 좋은 집 뭐 이런 그 처마 이런 걸 말하는데 거기에 걸려 있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쑥잎을 가지고 노인을 부축하여 집에 오르고 이건 했습니다. 그리고 주석을 달았는데 그 주석이 좀 약간 좀 잘못되고 번역도 잘못됐습니다. 그 쑥잎으로 만든 인형을 문설 중에 걸어놓는다. 걸어놓는다. 예, 맞죠. 이런 있습니다. 의미다. 예. 근데 이거를 쑥잎을 가지고 노인을 부축한다. 이건 좀 이게 전혀 그 해결이 안 된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창화의 입금치. 이건 뭐 창폭꽃은 술과 어울려 금술잔에 드네. 뭐 번역 그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의자는 흔히 술에서 그 동동 뜨는 그 쌀알 그거를 말하기 때문에 술을 말하는 겁니다. 화의에 섞인다 이런 소리니까는요. 술에 섞인다. 의가 술입니까? 예예. 예. 그 저기 옛날 동동주 같은 거 보면 그 쌀알이 동동 뜨지 않습니까? 그 괜히 그렇지 했기 때문에 술을 뜻할 때 그 의자로 다 술을 뜻합니다. 화의 입금치? 예, 그건 좋은 술잔이니까는요. 아, 금치가 술잔? 그 옛날 단어 풍습에 그 저기 창포꽃을 갖다가 술에 섞어 갖고 마신다는 풍습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금술잔? 예예. 안경가절 비오토 신여부명 개체사. 예, 안경 눈은 놀란다. 좋은 시절 참 이 좋은 단어절인데 헛뜩 놀라는데 비오토 나 우리의 땅이 아니에요. 이제 중국에 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눈은 좋은 절에 놀라는데 우리의 땅이 아니에요. 그럼 번역 제대로 됐습니다. 신여부명 개체사 몸은 뜬 이름과 함께 채색실에 매였네. 그런데 요거는 그 주석을 읽어보면 개체사는 채색실에 매여 있다는 뜻으로 벼슬길에 매인 것을 가리킨다 하는데 요게 잘못됐습니다. 몸은 부명. 부명은 뭐 저 관직에 있는 걸 말하기 때문에요. 그 부명 뜬 이름에 참여하다 참여해서 개체사 요게 이제 그 단오절 풍습에 있습니다. 단오절에 이제 장명루라 그런 그게 있는데 그건 오체실을 팔뚝에다 매어서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걸 따온 겁니다. 이제 주석이 좀 번역하고 주석이 좀 잘못됐죠. 개체사? 예예. 체사라는 게 체사가 매여 있네 팔뚝에. 그러니까 매다는 건 개자잖아요. 개가 매고. 예예. 체사는 뭐예요? 임금 체사 채색실이요. 아, 채색실. 임금이 신하들한테 다는 날에 채색실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팔뚝에 매면 병마 같은 게 침입을 못한다 그럽니다. 상득가산 유이처 상득 상상해 보건데 가산 고향산엔 고향에는 유이처 예전에 내가 놀던 곳에 고향에 예전에 내가 놀던 곳에는 추천사형 반공수 그 근해 그 다음 날에 근해를 뜨지 않습니까? 그걸 표현한 겁니다. 뭐 근해 타는 빗긴 그림자가 허공에 드리웠으리 뭐 이렇게 번역했는데 번역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거는. 근데 여기에서는 그 단오날의 풍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오역이 나온 겁니다. 단어에 예. 그런데 여기 신녀 부명이라는 건 뭐예요? 신녀지. 내 몸이. 네, 내 몸이. 부명은 예, 뜬 명예이기 때문에 관직을 말하는 겁니다. 조정 관직에 나가 있다. 예, 여는 뭐 더분다가 아니라 참여하다 이런 뜻이고요. 내 몸은 예, 그 관직에 있어서 예. 제사를 받는다. 예, 뭐 제사가 예, 이렇게 예. 내 팔목에 묶여진다. 예, 예, 예 그런 뜻입니다. 아, 이것도 뭐 시 제가 그 좀 번역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년의 단오절은 천시가 참 좋은데 나는 천혜에서 노무위의 걱정 누나 숭잎은 인형되어 문설주의 달려있고 창포꽃은 술에 섞여 금술잔의 속에 드네 눈은 좋은 명절에 놀라나 내 나라는 아니오 몸은 뜬 이름에 참여하여 색실이 메어졌네 생각한데 고향산천 내가 놀던 곳에서는 그네줄이 반공중의 석양 아래 드리웠으리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이건 신도 비명을 비명입니다. 그 한번 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뭐 쭉 있는데 그건 제가 그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끝 부분입니다. 중흥위열 소번즉수. 이 신도 비명의 대상이 된 분이 이제 큰 공헌을 세운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느 분이? 이분이 정탁이라는 분일 겁니다. 아, 이 신도비의 주인공이, 주인공이 예. 정탁. 아, 그 아마 그럴 겁니다. 정탁이라는 분이. 정탁이라는 분 되게 어느 때 사람이? 선조 그때쯤. 선조 때 사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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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흥위열 소번즉서 나라를 중흥시킨 그 큰 공렬은 그 근본을 따져 보면 누구이겠는가? 바로 이분이다. 이런 소리가 이제 생략돼 있는 겁니다. 지무백세 아이명시라. 아, 지무. 백세 뒤에 와서 그 사실을 증언하게 하기 위하여 아위 명시라 내가 이 명시 묘갈명 신도 비명을 짓는다. 아, 백세 후에 예예 예, 백세 뒤에 사람 먼 후세까지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세 신도 백세. 비명을 짓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충갈석 분무공신 그런데 충과 정성을 다하여 물을 떨친 공신이라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 위에 거는 뭐 어느 정도 번역이 됐는데. 여기에서 수충갈석 분무공신을 그 아까 운자 말씀하셨지만은 그 운자를 보면 수자, 시자, 이게 운자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신자가 운자가 되어 있으니 잘못된 겁니다. 그 운자 같은 걸 안 따져보고 제도 같은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오역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 밑에 수충갈석 분무공신, 이거는 이 지은 분이 거 보면 조현명은 짓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밑에 조현명의 공신호입니다. 그 공신호를 잘못 그 시로 다 보고서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은 아위 명시라 여기에서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럼 약간 끝나야 되는데 수충보구 수충갈성 분무공신인 대왕복 숭록대부 돈령부사 풍원부엄은 조현명은 짓는다. 이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수충갈성 분무 공신 공신 대광보고 이렇게 다 공신호 관직령다 쭉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 이거는 참 크게 잘못된 거죠. 이런 거는 아주 크게 잘못된 케이스네요. 근데 뭐 이런 경우가 많죠. 뭐 이 정도는 봐줘야지. 뭐. 이렇게 해놓은 거를 보면은 잘못된 게 잘 보이니까 예. 이렇게 잘못된 게 보이도록 만든 공로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번역자들에 대해. 그래서 오늘 이거 걱정할 게 없는 게 너무 걱정하시는데 번역이라는 게 초역이라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잘못 번역했어도 그게 무슨 잘못됐다 그 서로 그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정확하게 되고 출전이 밝혀지고 상황이 밝혀지면 좋은 거니까 너무 지금 얼고 계신 것 같아. 우리 여기는 자유로운 토론의 자리입니다. 이건 뭐 누구 지금 개인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시라는 게 이렇게 좀 어렵다 한시의 세계. 동철이가 좀 한마디 할 얘기 있나?
그 앞에 잠깐 조금 저거 스님이 아까 저기 예. 아 죄송합니다. 익숙치가 않아서. 스님이 아까 저기 입성을 얘기할 때 PTK 때문에 받침을 비읍 기읍 디귿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중국 예, 중국어로 치면은 T로 끝납니다. 우리나라의 한자음을 볼 때 그게 T가 L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T, 받침 끝이 T로 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중국어 그걸로 이렇게 저기 머릿속에 있어서 비읍, 예, 디귿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디귿이 아니고 리을이지. 네, 우리 발음은 리을이 됩니다. 근데 중국어 원 발음으로 치면은 디귿으로 이해하는 게 맞죠. PTK니까. 그런, 거기서 아마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 말씀드렸고. 그거에. 예, 예. 잠깐만. 그거에 관련. 그 한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술, 외우질 않습니다. 술밥도. 그냥 떡, 술, 국밥.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거는 다 그렇게 하죠. 술, 밥, 떡 이렇게 얘기하죠. 네. 떡, 술, 국밥에 그 받침을 세 개니까. 예. 예. 기억하고 리을하고 술, 비읍. 예. 술, 밥, 떡 뭐 이런 식으로. 술, 밥, 떡. 오케이. 그다음에 또. 그 아까 뭐 이렇게 아마 설명을 막 하시다가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아까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종심 같은 경우도 그 앞에 구가라고 하는 것도 바로 논어에 나온 가수년 52하격이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바로 따온 겁니다. 만약에 하늘이 나로부터 몇 년 동안 이렇게 조금 나이를 더 줘서 50 이후에 내가 주역을 배우면 그때 그래서 그게 예, 그런 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그런 배경이나 출전을 많이 알면 그만큼 더 재미있어지기도 하죠. 근데 아마 일일이 다 얘기한다면 너무 길어지니까 적절하게 생략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조금 더 덧붙였습니다. 예. 다음은 뭐 이거 지난 일을 생각, 아 참 말씀드릴까. 저도 숱하게 오역해놨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벌벌 떠는 겁니다. 누가 만약에 제 번역에서 오역 집어내기로 말한다면 부지기수입니다. 지난 일을 생각하다. 수도 분리제, 자지 순방여라. 이건 이제 옛날 역사책을 보면서 느낀 소감을 지은 시입니다. 이건 묵은집에 나오는 겁니다. 누가 분리될 즈음을 말하는가. 자지 순방여라. 스스로 순박함의 여지를 아는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분리제라는 건 그 처음에 그 천지 개벽할 때 혼돈에서 이제 좀 나눠질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아주 상고 시대. 상고 시대? 예예. 말해요. 내 스스로 알겠다. 순박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주 순박했다는 걸. 예, 그런 소리입니다. 그건 번역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앞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결승 희육률 윤류 존침의 상어 이렇습니다. 매듭을 엮어 육률이 되길 희망 바라고. 베개를 받쳐놓은 고향을 아끼네 이랬습니다. 결승은 이거 뭐 결승 문자를 말하는 겁니다. 육률은 그 당시 옛날 그 옛날에 그 나라 이름입니다. 전세자 제왕 이름입니다. 상고시대. 예예. 예. 그러니까 율륵이 제왕의 이름이라고. 예예. 예. 그 요순 시대 이전에 그 아마 임금 이름일 겁니다. 결승. 결승을 하던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참 지금 이런 그. 우리가 보통 한문에서는 그 당시 삼고시대를 어떻게 보면 천하태평시대, 요순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로 그때가처럼 되었으면 되었기를 바란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존침의 상어. 존침은 그 나라가 평안해갖고 백성들이 다 편안하게 지내는 겁니다. 거기서 문제되는 게 이제 상어인데요. 이거 뭐 고향을 아끼네 이래놨습니다. 이 상어라는 단어는 아마 그 사전상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단어일 겁니다. 이거는 제가 찾아본 걸로는 모근집에서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주로 그 사례를 보니까 모근집에는 썼어요. 그런데 그 사례를 쭉 그 종합해 보니까는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추해 보는데 이건 뭐냐면은 상전벽해 고사 있지 않습니까? 뭐 동해 바다가 뭐 3천 명마다 뭐 바뀐다. 거기에서 그 뽕나무밭이 바뀌고 난 유어 그러면 우리나라를 말하는 게 그 어느 정도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이것도 저 목은 선생 시입니까? 예예 목은 시입니다. 모든 상어를 목은 시에서는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단어로 다 썼습니다.
아, 상호가 예. 아, 이건 한국을 아, 조선 땅을 가진 예. 것이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좀 아주 잘못됐습니다. 묘묘우금진 유유백에서 아득하니 느끼는 우금의 나아감이요 유유하기는 백의 느긋함이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그 우금 지낼 때 지는 나라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백에서일 때 서, 역시 나라 이름입니다. 이제 그거를 나라 이름인지를 모르고 그 고사를 모르기 때문에 뭐 나아간다 느긋한다라는 네, 동사를 해석했다. 해석한 거지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우금의 진나라, 예. 백의의 서나라, 서나라,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아득하구나. 그 역사책을 읽어보니까 우금의 진나라는 참 아득하긴 옛날이고 또 유유하구나. 백의의 서나라. 그런 역사 지금 이 모근이 그 역사를 읽고 읽구성 쓴 겁니다. 그다음에 등전 신영 아득 그냥 묘묘는 아득하도다. 예, 예. 우금의 진나라여, 뭐 그렇게 유유하도다. 편하죠. 백의의 서나라요 이런 얘기라고 그러죠. 예, 옛날 걸 생각하니까 예, 해석을 할때 아, 그러면 참 편한데 이게 글로 쓰나면 조금 그렇습니다. 번역을 하면은 등전 시망사 갱독 수행사 등불 앞에서 지난 일을 찾으며 다시 몇 줄의 글을 읽네 이렇게 했는데 그 보면은 좀 뭐 상어라든지 우금진이라든지 백예서라든지 이거를 이제 잘 몰랐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쪽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난 일을 생각하는 예, 예. 것이다. 역사책을 읽다가 그냥 자기 느낌 들어서 그냥 쭉 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여기 그 순박 결승 이런 말을 쓴 거 보면 이게 노자에서 노자 같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내가 보기 결승이라는 것도 노자 80장에 나온 거고 그래서 아마도 그 노자의 영향이 보여진다. 아, 그러면서 여기서 이 사람이 뭐 희망하는 거는 그런 아주 소박하고 뭐가 이렇게 분리가 안 된 이렇게 분별심이 없는 과거 그 어떤 순박한 시대를 그리워하는 예, 뭐 그런 예, 그런 정조가 깔려 있는 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것도 역시 뭐 제가 나름대로 번역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일렀나 하늘과 땅 분리될 때 순박했음 내 스스로 잘 알겠다고. 결승 쓰던 육류의 때 내바라거니 안정이 된 우리 동방 사랑스럽네. 우금의 진 생각하면 아득만 하고 백예에서 유유하고 유유하여라. 등잔 앞서 지나간 일 찾아보면서 다시금 또 두어주려 글을 읽어라. 되게 뭐 그 시라는 게 하여튼 이렇게 상당히 그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정확한 출전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그 해석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시를 번역할 적에 상당히 그 많은 문제가 있다. 아. 오늘 번역한 번역의 어려움 한시의 번역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조선왕조실록을 처음에 했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그때 제가 좀 한탄한 게 있습니다. 뭘 한탄하냐면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을 번역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자료는 참고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겁니다. 뭘 갖고 참고했냐면 조선사 편수회에서 만들어놓은 조선왕조실록을 분석했고 뭐 이런 분류 편찬해놓고 그런 자료를 갖다 놓고 제가 번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통탄을 했습니다. 해방된 지가 얼마나 됐고 했는데 기초 자료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참 그 일본사 우리가 조선사 편수회를 그렇게 욕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그런 걸 꼼꼼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학계 쪽에서 지나치게 뭐 논문 같은 데 치중하고 기초 사업을 너무 안 해놓지 않았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조금 더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지는 그런 학계 풍토가 좀 조성됐으면 좀 싶습니다. 그 민족문화추진회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민족문화추진회라는 이름으로 있었죠. 지금 이게 고전 한국 고전 번역원으로 됐습니다만은 저만 해도 그 어렸을 때
산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환상이었죠. 저는 이렇게 한문 봐도 아무리 그 이해가 안 되는데 딱 갖다 놓으면 그냥 줄줄줄줄줄 그냥 읽어버리니까 야 진짜 난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나의 무지를 통탄하고 일본 유학까지 갔는데 그 동경대학 가서 말이죠 그 대가들입니다 세계적인 그 진짜 말만 들어도 무지무지한 석학들인데 그 대석학들한테 내가 꼭 가서 모르는 거를 물어보면은 소대적이네 저또 싫어요 마시오네 그러면서 꼭 자기가 내일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당장에 내가 모르는 것도 자기도 잘 모르겠다 일본 학자들이 공통된 겁니다 이거는 그 자리에서 얘기 안 합니다 일본 학자들은 아이가 그 사람이 알고서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들은 한문을 대하는 자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서 비로소 아 나도 공부하면 되겠구나 아 그리고 무조건 우리 학생들한테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실화배로 실화배로 조사해봐라 그 대신 일본 학계의 그 위대한 점이라는 거는 우리는 학생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조사할 뭐 어디 자료가 있어야지 근데 우리 동경대학 중국철학과만 해도 우리 중국철학과에 소속한 칸세키 코나라 그래서 한적 도서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 대학원생 불과 한 20, 30명을 위해서 써놓은 그 도서관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그만한 한적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만들어 놓고 모아놓고 실화배로 실화배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왜? 선생한테 야단 맞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세미나에 들어가서 주변에서 지금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주변에서 학생들이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내가 조사해본 바로는 이것은 어느 출전 어디 어디 있는 말인데 이렇게 번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이죠 그렇게 공격이 팍 들어와 버립니다 꼼짝 못하는 거죠 내가 실화배로 안 했으면 근데 일본 사람들 학생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와다쿠시 그렇게 당해놓고 나서도 와다쿠시가 실화배로 독고로 대와 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근거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고 출전 가지고 싸움하는 거 보면은 기똥찹니다. 아, 그럼 선생님은 앉아가지고 그것만 써도 나중에 위대한 번역서가 나오는 거야. 학생들 싸움 붙여놓고. 아, 자기가 다 조사 안 해도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한문을 세미나 하는 자세는 그야말로 신켄쇼부. 신켄쇼부 진검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웃기는 게 뭐냐면 나는 외국인이니까 내가 일본말도 잘 못하고 그 가키구다시라고 일본식으로 읽는 게 있거든요. 그 잘 못하니까 가기 전에 물어보거든. 그 이놈들이 상대를 안 해줘요. 왜? 이건 진검 승부기 때문에 결승전에 와서 칼 가지고 만나자는 거예요. 미리 안 가르쳐줍니다. 이게 그 세미나 자세가 다 그 학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 애들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매정하고 박절하고, 아, 나 벼락을 그지 같은 것도 있다. 그랬지만 말이죠. 그 틈바구니에서 그나마 제가 그 한문을 정확하게 읽는 걸 배웠거든요. 아, 내가 한문을 이렇게 읽어야겠구나. 하고서, 근데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있을 때 아주 한국에 대가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양반의 페이퍼가 대단한 논문이었는데, 내가 보니까는 그 읽는 이 거기 그 인용돼 있는 게 옛날에는 요새는 이제 달라졌습니다만은 한국에 한문 인용하는 게 그냥 두루루 붙여가지고 한문 그 번역도 안 해놓고 그냥 두루루 자기가 어떻게 해석했는지도 모르게 다들 인용해놓고 뭐 논문 쓰고 그랬거든요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그렇게 개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양반 이렇게 읽은 거 보니까 내가 어디 어디가 선생님 이건 좀 요렇게 끊어서 요렇게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내 지적을 했거든 그럼 너무도 그럼 거기서 자기는 반박을 하든가 그러더니 나를 쳐다보더니 아주 기분 나쁜 듯이 쳐다보더니 말이야 평생
말을 씻고 내겠다고 사람. 돌은 나쁜 새끼라고. 어? 마 지금 돌아가신 분이 되나서 내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할 건 없지만은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지적받기를 싫어하고 근데 저는 제가 책 내면은 우리 저 통나무로 엄청난 전화가 옵니다. 잘못된 번역이 있거나 이러면은 우리나라 독자들도 만만하지 않냐. 아까 저기 아까 질문하신 분들 그리고 만만하지 않아요. 전화 오는 거 보면은 내가 틀린 거 지적되는 거를 많이 지적하시거든요. 그럼 전부 판가리 합니다. 다 요새는 부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바꿉니다. 그러니까 한문 번역이라는 건 절대 완벽한 번역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이제 번역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는 번역 자체를 여러분들이 여기 학생들도 있고 그러지만 번역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 말을 언어를 그대로 옮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것이 당대에 이해된 의미 체계를 오늘날의 의미 체계와 상응시킨다. 아시겠어요? 요것이 번역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가지고 왜냐면 번역은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해도 한문 원전이 있으니까 원전에 대한 손상이 없습니다. 번역이라는 거는 절대 지금 원전을 손상 안 시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여기 잘못된 게 지금 번역이 잘못된 거지 원문이 지금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문 손상하는 게 아니니까 원문은 누가 있든지 그건 절대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러나 번역은 제발 좀 오늘날 우리 이 젊은 청년들이나 아무나 우리 대학생 20대, 10대 소년, 소녀들이 봐도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이해가 되도록 그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번역에 임하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우리나라 학계에 대해서 이 번역을 내가 비판을 했고 그래서 나는 그 번역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내가 욕을 먹었어요. 왜냐면 그 번역론에 의하면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번역해 놓은 권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그런데 저는 오직 그 민주에 있는 지사들이 그래도 진실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든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번역 풍토를 진작시켜야겠다. 이런 작전을 세워서 저는 사실 평생을 민추 그리고 오늘 번역원과 내 그 인생의 행로를 같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뭐 전번에도 김현군이 왔지만은 조선왕조 CD롬이 돼서 우리나라 방송 작가들한테 그 조선왕조 왕조실록 전체가 다 완벽하게 공개가 됐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번역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번역을 담당해 주신 선생님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이런 대중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소통의 자리를 만들자. 이것이 우리 이 모임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여러분들은 단지 여기에 뭐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것이 한국의 국학을 진흥시키고 있다. 일본이 근세에 위대하게 된 것은 코쿠가쿠라는 게 걔들은 일본의 아주 학문으로 국학이라는 말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그 국학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뭐 고집기라든가 니온쇼키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자기들의 고전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현대인들에게 알리느냐 하는 작업들이 일본 사람들은 너무도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번역은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들의 번역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학풍을 조금 더 배워야 되고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가장 그 고전을 많이 하신 송백효 선생님도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나도 솔직히 말해서 내가 고전 하나 번역할 때 일본 번역이 내 손에 없으면
아, 그 번, 어, 고전에 내가 함부로 착수하지 못한다. 그거 반드시 참고해 보고 비교해서 내가 작업에 들어간다. 이만큼 솔직하게, 우리가 일본의 이런 고전색에 있어서 업적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냥 제 잘난 척하는 도사들만 있다는 얘기지. 그것이 우리나라 한학계를 망치고 있고 이러한 풍토를 우리가 고치자는 의미에서 지금 이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그 우리 정 선생님께서 이렇게 번역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그 진행이 되었고 제 아주 제자인데 용인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뭐 와서 뭐 소감이라도 한 말씀.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뭐 한문을 뭐 대학교 와서 쭉 하고 그랬습니다만 근데 사실 그 한시 관계 쪽은 제가 뭐 잘 모르고 많이 안 접해서 할 얘기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어느 말이나 한문만이 아니라 어떤 언어도 번역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실수가 있어요. 제가 영어로 된 책 번역하는 거에서 본 실수 중에는 마키아벨리가 왕자론을 썼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근데 그 번역 자체는 잘된 번역인데 마키아벨리의 왕자론이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그 군주론이 프린스라고 돼 있습니다. 영어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저게 있고요. 그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알렉산더 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턴이 나타나서 세계가 어둠 속에서 같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그 만유인력에 관한 그 유명한 시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알렉산더 교황이 되더라고요. 포프니까. 네. 이름이 포프네. 예, 예. 그래서 갑자기 영국에 알렉산더 교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영국 사람 교황이 되는 건 거의 몰랐는데, 뭐 이런 심지어 이렇게 영어책도 그 아주 잘하시는 분도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뭐 오늘 여러 가지 사례 있지만 제가 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면서 이 뭐 이렇게 전고,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전고인데, 전고라고 하는 게 뭘까? 이제 이 전고라고 하는 게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배경이 되는 그런 겁니다. 뭐 출전이 나와 있고 그걸 적절하게 쓰는 건데 한시를 읽으면서 어려운 게 우선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 전고 문제인데 전고 문제는 뭐 왜 그걸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언어를 좀 경제적으로 이 전달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는 뭐 이렇게 그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알면 서로 약속이 되면 되고 그다음에 수사법적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만 저는 조금 뭐 그런 문학적인 의미보다 어떨까 조금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고라고 하는 게 뭐 심지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내가 아까 어떤 사람은 보면 내가 이렇게 유식하다라고 하는 걸 과시하는 측면도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볼 거냐? 인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전고는 일종의 관습이거든요. 관습 전을 그 전례고 근데 한편에 한시는 뛰어난 한시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뭐 설미나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 전고라든 이런 것도 잘 써야 되지만 거꾸로 어떤 개성을 발휘를 해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상상력이라든지 또는 창조적이어야 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창조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전통이라든지 그런 문명의 이론으로서 있을 때만이 그게 의미가 있다. 뭐 스티브 잡스가 대단히 위대합니다만 그 양반이 20세기 후반에 태어났으니까 스티브 잡스지 아마 19세기 후반에 태어났으면 별 볼 일 없는 실업자로 끝났었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고전 읽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한시를 창작한다는 걸 쓰는 건데 그런 고전을 읽는다는 건 반대로 그런 전통이라든지 문명이라든지 문화 속에 참여하는 거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걸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사실 저는 원래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제가 전공이 철학이고 또 그중에서도 또 중국 철학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헌은 상당히 덜 읽는데 제가 중국 문헌은 제가 그래도 국내에서 책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런 자료 조사 같은 걸 좀 잘합니다. 그런데 한국 문헌을 읽을 때 어려운 게 정리가 안 됐어요. 우리 정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작품을 읽을 때 이런 경우에도 어려운 게 뭐냐면 특히 시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느냐. 또 말씀을 드리면 보편성과 어떤 개별성이라든지 개성이 있는데
보편적인 아까 전통에 참여한다 그러지만 그럼 뭐 누구나 하는 얘기한다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누구나 하는 얘기고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내가 하는 그런 맥락이 있을 텐데 그게 되게 아까 저 번역하실 때 얼마 전에 글을 보니까 정선생님의 향산지 번역하면서 현지에 답사도 했고 그래서 그걸 알아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그 사람의 일생이 어떻고 연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학에서 아직 취약한 게 연보 이런 겁니다. 일생이 어떻게 됐느냐. 아마 우리 정석태 박사가 얼마 전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태기의 연월일조록인가 그런 방대한 연보 작업을 했고 근데 그것이 아주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국학 같으면 제일 권위자는 그런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연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에 대해서 한 500페이지짜리 세 권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날 무슨 강연에 참석을 했고 어쩌고 이런 다까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시가 글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썼다라고 하는 걸 재편집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 뭐 지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뭐 아마 이 번역원 오늘 나와서 그런 거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하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아마 그런 자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과 그 이 관련지어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문을 읽는다고 할 때 사전이 필요합니다. 그 사전이 그 모로아시 데츠지라는 사람이 쓴 대한화사전이라는 것이 12권인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제일 기본 사서입니다. 사전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나온 옥편 같은 거 봐가지고는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요번에 당국대학에서 장충식 총장님이죠. 그 양반이 그 고려대학에 그 있을 때부터 그 저 역사학과 사학과에 두 분 영향을 받아 정재각 선생님이 너는 너 돈도 있고 학교도 그렇게 저기 하고 이러니까 너는 죽기 전에 하여튼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사전은 꼭 편찬해 다오 해가지고 그 정재학 선생이 유업으로 장충식 선생님한테 말씀하셨고 그래서 장충식 선생이 그 뭐냐면은 동양학 연구소라는 거를 만들어서 뭐 그게 20년 30년 30년 정도 예, 세월을 걸려서 돈 무지하게 넣었어요. 거기다가 장총장님은 장충식 선생 아직 살아계신데 그 양반은 아마 평생 그거에 시달린 분이야. 근데 그게 완성이 됐죠. 그래서 대한한사전인가 한한대사전인가 그래서 한한대사전이라는 것이 17권인 거 하고 이렇게 빨갛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 한 지름 여러분들이 꼭 사셔야 된다. 아니 젊은 학생들이라도 뜻을 둔다면 아주 훌륭한 사전입니다. 대한화 사전을 여러분들이 보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게 전부 일본으로 훈이 달려있기 때문에 불편한데 한한대사전 꼭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에서 나온 그것 그리고 거기에 부속된 그 네 권짜리인가 한국어 한국 한자어 사전 한국 한자어 사전 한국 한자어 사전 뭐 하여튼 한국 한자가 독특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용례만 모아놓은 게 한 네 권인가 네 권인가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세트를 그거 사야 됩니다. 그거 전체 그 장씨 집안 재산이 다 날아간 책입니다. 예. 그래도 그거 대단합니다. 아, 그거 진짜 박수를 치고 쳐도 모자랄 만큼 위대한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전을 계속 조사해 가면서 뭐 하나라도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은 이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사전을 놓고 여러분 꼭 찾는 습관을 기르시라. 에? 그 무슨 집에 있는 옥편 하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거기 보면 출전이 다 나와 있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여러 가지로 추측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그 사전이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그 보이지 않지만 이 한학의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다. 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조선왕조 CD롬을 만들기 위해서 이운근 박사라는 분은 서울 시스템에서 거의 뭐 한 60억을 쏟아부었는데 그 하고 나니까 전부 다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그 망했어요, 그 회사가. 아, 그러니까 그래도 유감없이 당신이 참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그러고서 참 행복하게 눈을 감으셨죠. 돌아가셨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화적 사업에 헌신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징적으로 한국고전 번역원이 그 많은 일들을 지금 승정원을 이기고 뭐 모든 우리 그 실록으로부터 일성록이니 이런 많은 것들을 일단 번역하고 있는데 그 번역이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일단 한 번이라도 초역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모든 걸 그 공부해 나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그 번역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 우리 젊은이들도 어디까지나 이런 기초사업에 기초적인 데서 우선 승부를 봐야 된다. 기초적인 거 안 하고 그냥 엉뚱한 논문들만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기초적인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의 고충과 고민과 그런 일단을 오늘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짧게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뭐 조금 전에 이덕철 선생님이나 도호 선생님께서 자료의 중요성 같은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 참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 그 글을 쓴 사람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걸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했을까? 저렇게 생각했을까?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썼겠구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야지만은 좀 정확한 번역 또 그 사람 그 느낌이나 감정 이런 것도 스민 번역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맹자의 그 책을 읽으면서 부지기인 그 가호란 말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쓴 그 사람을 모르는 데서야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그 유명한 맹자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저도 여러분들을 그 사람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발표하는 우리를 이해하셔야 된다. 자, 감사합니다.